내년부터 도입되는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가 졸속으로 추진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종이 교과서보다 비싼 구독료가 지방교육 재정 운영을 더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교사들도 충분한 연수 없이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해야 하는 상황에 몰리고 있습니다. 이정훈 기자입니다.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가 내년 3월부터 학교 현장에 도입됩니다. 초등학교 3학년과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수학과 영어, 정보 교과에 AI 교과서가 도입됩니다. 하지만 값비싼 디지털 교과서 구독료가 지방 교육 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종이 교과서의 권당 가격이 6,000원에서 9,000원 수준인데 반해 AI 교과서는 최대 10배 가까이 많은 권당 6만 원에서 10만 원대로 알려졌습니다. 당장 내년에만 AI 디지털 교과서 구독료로만 40억 원 이상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제주도 교육청을 상대로 한 국회 국정감사에선 국회 입법조사처의 자료를 토대로 앞으로 4년 동안 제주도 교육청이 부담해야 할 디지털 교과서 구독료만 1,000억 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지금 내년부터 실시하겠다는 그 어떻게 보면 시범적인데 정보나 영어나 수학 정도는 어쩌면 수행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저 정도의 교과서 대금이라면은 전체로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예산 지원 없이는. 네. 2월에 그 구독료를 최종 확정하거든요. 교육부에서. 예. 그러면 2025년 3월에 시행하는 게 굉장히 촉박하죠. 예. 예. 교육부, 교육감님들께서 협의체도 있고 하시니까 그런 말씀을 좀 교육부와 논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디지털 교과서 효과나 활용도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처음 도입되는 디지털 교과서에 대한 교사 연수는 빨라도 연말이 돼야 가능할 전망입니다. 학생들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상태에서 3월에 입학을 하는 거죠.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들이 무슨 기계입니까? AIDT 갖다 주면 그냥 다 숙지가 되는 기계도 아닌데. 이처럼 디지털 교과서에 대한 효과성 검증이나 준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AI 디지털 교과서를 사용 의무가 아닌 재량에 맡겨 교육 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을 코앞에 두고 있지만 도입 효과 검증이나 충분한 사회적 공론화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